여러분은 기억에 남는 CM송이 있으신가요?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시죠. 아 이게 우리가 오늘 하는 게 저거잖아요. 아카시아. 맞아요. 아카시아 코어 전화 그래갖고 저희가 아, 아카시아 꿈 아직도 나오나? 그래서 이 아재들이 또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수다를. 그래서 그 아카시아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가요. 이거를 기억하면 진짜 정말 찐아재. 와 찐아재 찐아재. 이 아카시아 꿈이 이번 우리가 찾아보고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여성은 향기로 말한다. 여성은 향기로 말한다. 그래서 막 보면은 막 애니메이션 막 여자가 막 나와가지고 막 춤추다 막 따기 때리고 막 진짜 막 난리 나는데 광고 뭐야 이거 이랬구나. 아카시아 껌이 있고 그리고 뭐 껌 광고하면 여러분들 누구나 좋아하는 맞아요 주시 프레시 그 다음에 비아민트 이거였나? 어 하나가 뭐지? 세 개인데 그 껌 나오는 게 비아민트 프레시 주시 프레시 모르겠어. 스피아민트 주시 프레시 프레시 민트 스피아민트인가? 뭐 그랬던 거 같아요. 스피아 프레시 민트 아 프레시 민트다. 주시 프레시 프레시 민트 스피아 민트야. 아, 스피아 민트. 주시 프레시 프레시 민트, 민트 맞아? 어. 스피아 민트 아이씨 아닌 거 같아. 한번 찾아봐. 프레시 민트 아니야? 아니 맨날 그 껌 이름이 세 개인데 꼭 하나가 생각이 안 나. 그게 같은 노래가 이게 맞죠?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냐. 자, 주시 후레쉬 후레쉬 민트인 것 같은데. 주시 후레쉬 후레쉬 민트 스피아 민트. 맞아요. 맞아요. 오 역시. 어 맞아요. 주시 후레쉬 후레쉬 민트 스피아 민트. 오 역시 아재. 찐아재. 그래서 전 되게 제일 좋아하는 아직도 흥얼거려. 썬열료. 어 그 뭐야? 어 뭐야? 썬열료 있잖아요. 썬열료. 뭐죠? 조강지처가 좋더라. 썬열료가 좋더라. 국민연료 썬열료. 이걸 몰라? 이거 아, 동원 양반김 이거 몰라? 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거나 뭐 저거 그.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이 손이가 이런 그때는 거. 진짜 감기는 CM송들이 진짜 많았죠. 아니 그, 동원 양반이 몰라 그분... 좋은 김만 골라 여기는 다 트롯이야. 좋아하는 게 아 그렇습니다. 동원 아. 양반김 자 이렇게 뭐 추억의 광고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광고들은 이게 추억의 광고로 기억에 남을지 잘 모르겠네요. CM송이 잘 없죠. 그죠. CM이 그냥 네. 멋진 이미지 메이킹의 네. 연주곡들이 있지 맞아요. 지금은 이렇게 감기게 만드는 CM송들이 뭐 잘 없는, 어,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어쨌든 추억의 우리 아카시아 하나로 지금 아카시아 하나로 지금 이렇게까지요. 어 국민연료 썬연료까지 나왔는데 지금 말이야. 여건이 되신다면 이게 짤막하게 조금씩 넣어주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손이가요 손이가 썬연료가 좋더라. 좋은 사람 만나면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누구든지 즐겨요. 아 이거 굉장히 귀찮은 아, 프로젝트를 맞아, 맞아. 저희가 드린 것 같은데 아 간단하게 아카시아만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어, 저희가 아카시아 껌이라 아니 뭐가 아니가 뭐야 이게 그 아카시아 코아라 아카시아 코아 체코판이라 저희가 이상한 인트로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로즈우드에 비해서도 2만원이 올라간 가격 기본적으로 코아 모델이 비싼데 아카시아가 이제 코아의 대체 뭐 하위 수종처럼 저번에도 우리 코아이 말고 아카이라고 했었던 네. 코아처럼 이제 요 가격대에서는 다뤄지고 있는 목재입니다. 아카시아. 자 그러면 바로 스펙을 살펴볼게요. 37만원으로 로즈우드 모델보다 2만원이 비싸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5cm, 1.89kg의 무게, 두께는 110mm, 구프레트 뚜레가 79mm로 상당히 두껍습니다. 넷감이. 그랜드 오디토리움 베네치안 커더웨이, 그리고 솔리드 시트카스 블루스탑 아카시아 코아 축구판이고요. 네 굉장히 무늬가 강렬하고 좀 밝은 색상의 그런 아카시아 목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스 피니쉬 그리고 마호가니 스탠다드 U쉐입 4개 14대1 기업이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본넛에 44.5mm 로즈우드 지판에 400mm
지판공률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0 미디엄 프렛에 브릿지는 로즈우드. 자, 이렇게 스펙을 살펴봤고요. 자, 요게 이제 사운드 필러라는 건데 저희가 지금 이거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요 사운드 시어는 요거 넣고 뺀 거 비교는 230에서 G230C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 가운데 이제 그 끼우는 홈이 있는데 이렇게 상판이랑 후판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갖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약간 저음을 살짝 이렇게 부밍되는 사운드를 좀 커트를 해줘갖고 레코딩 할 때 조금 더 깔끔한 사운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실제로 평소에 연주를 하실 때는 요거를 빼고 치시는 게 조금 더 울림이 좋은 사운드를 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요거 재질 다양하게 목재별로 나와 있고 그리고 브라스 재질도 있어서 끼웠을 때 실제로 저음을 잡아주는 효과 이외에도 중음이나 고음역대에 EQ 그런 사운드 그 특성을 조금 다르게 부여를 해서 좀 기타 한 대로 여러 대의 EQ를 부여할 수 있는 조금 옵션을 좀 더 늘려서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고퍼우드만의 어떤 독특한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기타 사운드를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느낌보다는 뭐 약간, 하나만 들으면 좀 지겹잖아? 뭐 하나 뭐 추가 옵션 몇 개 해? 느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번 시간하고 똑같이 열린 사운드 좀 쳐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힘 있고 엄청 쭉 밀고 나오는 사운드가 나와요. 네, 베이스 영역이 이렇게 빡 이렇게 네. 꽉 잡고 있죠. 그죠? 사실 코어의 매력이 그거잖아요. 중요한. 맞아요. 이런 사운드입니다. 울주스로 한번 간단하게 바로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게 더 라이트하죠. 사실 이게 그 뭐냐 마호가니를 치다가 일로 넘어왔을 때는 얘 이게 약간 중원 맛이 있네 라고 느껴지는데 얘를 치다가 얘를 딱 치면 얘는 얘가 훨씬 더 그쵸? 베이스가 많은 네. 느낌이죠. 그죠? 나름대로 그 코어류의 목재 기대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채워냈네요. 네네네. 물론 저희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35만원 37만원의 가격대에 여기서 이제 뭐 하이까지 더 들어가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죠. 가격대에선 거의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이고요. 굉장히 중후한 멋이 있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스 영역이 이제 힘을 꽉 잡고 있는 딱 잡고 있는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네. 뭐 아쉬운 점은 역시나 확실히 고음역이 조금 더 잘 들려 있으면 훨씬 지금보다 완성도가 높았을 거란 생각은 들긴 드는데 뭐 그 부분은 가격대를 생각을 하면은 뭐 그냥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뭐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Not Going Anywhere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Not Going Anywhere. I'm not going anywhere. 맞아요. 그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확실히 그 밑단이 좀 멋있는 게 가장 요 AK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로즈우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는 밸런스는 로즈우드 쪽이 좀더 좋다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 위쪽에 어떤 해상도의 상승 없이 아래쪽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살짝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저의 개인적인 취향상 저는 로즈우드 쪽이 조금 더 EQ잉의 밸런스 완성도는 좀더 좋다는 느낌이 들고요. 요 기타가 필러를 넣었을 때 조금 좋게 들리지 네, 요 않을까? 기타가 이제 필러가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더 사운드. 좋은 사운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거기다 생각이 브라스 드네요. 같은 거딱 넣어가지고 하이를 좀 맞아요. 더 이렇게 깨워준다면, 네, 좋은 그게 훨씬 더 좋은 이 AK의 사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명업 슈퍼볼 한 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계속 식물 시리즈 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식물이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이렇게 묵직함 때문에 식물 말고 이번엔 수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석 네, 돌 같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무겁고 약간 이렇게 중후한 느낌의 저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알고 싶은 친구까지 갔는데 더 이상 이제 친구도 없어 이제.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 더 이상 이 친구 시리즈로 가기에는 이게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네. 친구가 될수 있을까? 이렇게 약간 좀 그쵸? 처음이 조금 약간 좀 이렇게 그게 좀 있어요. 좀 부담스러워요. 살짝 잠시만 뜨면 8점 그래도 오히려 점수는 왜냐면 이게 저음에서 나오는 그 매력이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저음 쪽에 매력 분명히 있고 왜 버려? 네, 여기서 하이만 정말 그 아, 이게 해보고 싶네, 진짜. 나중에 우리가 그 필러, 사운드 필러, 요거 특집할 때, 330씩 그때도 할수 있으면은, 네, 해봤으면 그때 꼭 좋겠어요. 브라스에다가 해가지고, 요런 저음이 매력적인 기타를 좀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그런 옵션을 꼭 저희가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G330C AK를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에 고포워드 첫 만남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게 160만 원대까지 다양한 그런 모델들이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모델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고포워드 준비되는 대로 가격대별로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Times.